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제품 5가지를 조금 더 저렴한 공급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초보부터 새차 환자까지 각 수준에 맞게 추천할 만한 제품을 보여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제품은 수량이 정해져 있는 할인 코드가 소진되기 전까지 꼭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구매하고 사용해본 입증된 세차용품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 순서는 초보자부터 세차 환자까지 추천하는 제품 순서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5개 제품을 선정하여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차 입문자분들이 구매하면 좋을 SPTA 울트라 소프트 강모 브러쉬입니다. 주먹만한 브러쉬에 긴 올이 빼곡히 채워져 있고요. 실내용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저는 휠 세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가 부드러워서 수월이 적게 발생할 것 같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공력 휠은 공기 저항을 낮추기 위해 막혀진 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이 넓다 보니 디테일링 브러쉬로 하기엔 손이 많이 가고 돈모는 수월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 부드러운 소프트 강모 브러쉬로 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모보다는 세정력이 높지 않은 소프트함이 있지만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빠르게 휠 세정이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사용하고 나서 세척 후엔 거치대에 걸어서 말리는 게 좋지만 트렁크에 넣고 던져두기엔 브러쉬가 굵다 보니 마르는데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디테일링 팩토리 커브볼 브러쉬의 카피품인데요. 모의 재질은 커브볼 제품이 조금 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감성과 고급진 디테일을 원하신다면 디테일링 팩토리의 커브볼 브러쉬를 추천하고요. 공구 할인 가격은 4배 이상 차이가 나서 커브볼 하나 살 가격에 SPTA 브러쉬 4개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브러쉬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실 거라 빨간색 또는 파란색 세트 상품이 아닌 각 제품 한 개 제품을 옵션에서 선택하시면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실용적인 가격을 원하신다면 알리익스프레스의 SPTA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으니 원하는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차를 어느 정도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구매하면 좋을 투명 스노우 폼레스입니다. 시간도 2배 이상 빠르게 흘러가는 세차장 폼건보다 오염 상태에 따라 원하는 케미컬을 여유있고 꼼꼼하게 거품 분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폼레스 장비입니다. 이제 비싼 폼레스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감성만 빼고 나면 폼레스는 그냥 싼 게 최고인 것 같고요. 폼레스의 메탈 필터, 폼필터, 오리피스들이 모두 잘 나오는 편이라 상향 평준화된 폼레스 시장에 나쁘지 않은 제품이 없이 대부분 괜찮아졌습니다. 단 커플러가 있는 세차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세차장의 커플러는 닐피스크라서 옵션에서 닐피스크로 선택해서 구매하면 케미컬을 희석해서 넣고 고압수 커플러에 체결해서 고압수 분사 시간 그대로 거품 분사가 가능합니다. 황동 제품의 변색과 무거운 무게를 벗어나 가볍고 변색 없는 알루미늄 폼레스를 추천합니다. 릴피스크 무게와 케미컬 무게도 무거운데 가벼운 알루미늄 폼레스를 사용하면 조금 더 가볍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틀 감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잠시 넣어 사용하는 보틀이 뇌화학성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눈금도 잘 안 보이는 보틀이 단점입니다. 매직으로 눈금을 칠해도 되지만 사용하다 보면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용량 눈금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눈금보다 보기가 수월합니다. 스트로우도 일반 호수만 달랑 들어와 있어 추가로 스트로우 끝에 필터를 달아주면 이물질을 걸러줘서 좋긴 하지만 없어도 사용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틀 입구가 좁은 게 아쉬워서 보틀 커넥터로 넓은 입구에 투명 보틀을 사용하면 괜찮지만 사용해보고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가볍고 변색이 덜한 알루미늄 폼레스를 추천합니다. 세차 중수 정도 되는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 물기 제거와 낙엽이나 눈을 날릴 수 있는 가성비 대용 송풍기 토비아 송풍기입니다. 공구가로 $41.03에 구매했었는데 이번 공구는 이보다도 저렴합니다. 다만 배터리 2개 제품이 아닌 배터리 1개 포함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개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어서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풍량 맥스로 차량 3대 이상 할 수 있는 20분 이상 러닝타임을 직접 사용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배터리 하나도 충분해서 세차 시엔 2개까진 필요 없고 낙엽이나 눈을 날리는 용도로 넓은 공간을 불어낼 시엔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배터리는 용량이나 암페어 표기도 없는 테스트 제품 같았는데 고급스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없던 고무 테두리가 있어 외부 충격에 강한 배터리 외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라벨이나 배터리 정보가 구형 배터리보다 고급지고 제대로 된 제품 라벨로 업그레이드 되어 배터리 하나지만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각 배터리마다 풍량을 저울에 대고 바람의 강도 차이를 측정해봤습니다. 구형 배터리가 신형보다 조금 높았고 바퀴다 배터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신형 배터리는 안정성과 기능, 디자인을 높이면서 21V에서 20V로 줄어들어 바람이 약해진 게 아쉬운 점이긴 했습니다. 반면에 토비아 배터리보다 낮은 18V인데도 바퀴다 배터리가 가장 높은 풍량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메이저 브랜드의 배터리 성능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토비아 송풍기로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친수 도장면이나 시팅력이 낮은 왁스가 올려져 있을 땐 물기를 잘 밀어
밀어내진 못합니다. 시팅력이 좋은 제품을 바른 도장면에 틈새를 제외하고 약 80% 이상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가격 대비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부피가 커서 휴대성도 수납성도 떨어집니다. 특히 기본 노즐이 너무 길어서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 숏 노즐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노즐 길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짧은 노즐 비용도 아까우니 기본 노즐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눈이나 낙엽 날리는데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이실 것 같습니다. 토비아 송풍기였습니다. 세차 환자분들이 구매하면 좋을 바토카 S4 무선 광택기입니다. 저도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3인치의 1티어 제품 플렉스 픽시와 비교하면서 느낀 점은 플렉스 제품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제품이지만 가격은 5배 정도 저렴하고 성능은 5배까지는 아닌 가격이 저렴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광택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가격이 깡패입니다. 픽시보다 더 알찬 구성품에 옵션에 따라 패드와 액세서리, 가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 택배를 받아보면 구성품이 아주 풍성하실 겁니다. 3인치용 3mm 탄신입니다. 광택도 가능하지만 페인트 클렌저나 왁스 도포, 유막 제거, 시트 세정에 사용하면 드릴이나 샌딩기보다 훨씬 유용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 픽시를 카피해서 제작했지만 플렉스와 바토카 길이는 서로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아답터도 호환이 가능해 체결은 되지만 밸런스나 떨림은 구성품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점은 플렉스 픽시를 쓰셨던 분이라면 픽시보다는 밸런스나 진동, 소음이 역체감이 되실 것 같고 처음 사용해보시면 다양한 활용도에 몸도 편해지고 조금 더 즐거운 세차가 되실 겁니다. 세차 고수분들을 위해서도 준비했습니다. 광택 작업 전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유니티 디지털 코팅 게이지 미터입니다. 옵션은 UT343A와 UT343D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기능은 거의 비슷하니 저렴한 제품을 선택해도 충분히 도막 측정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치 보정, 액세서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 오차가 있을 경우 메뉴에서 캘리브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자, 100, 102를 놓고 500, 그다음에 1000. A 제품과 D 제품의 차이점이라면 파우치와 케이스 차이점, 배터리가 AAA 두 개와 AA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 제품 사이즈가 다릅니다. D 제품은 USB 연결까지도 가능하고 메뉴가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가격 차이는 $15로 약 2만 원 차이로 기본과 상위 제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 영상용으로 사용할 거라 TFT 화면이 밑쪽으로 보기가 좋을 것 같아 D 제품으로 구매했지만 A 제품을 이번에 샘플로 받아 사용해봤는데 필요한 기능만 들어있어 조금 더 심플하게 느껴졌습니다. UT343A 제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이미 할인 코드가 선착순으로 소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이 끝나더라도 상시 할인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 필요하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구매를 추천합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라이너스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구매 화면을 캡처 후에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하시면 샘플로 받은 제품 5개를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나눔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희 미친자 샤인프릭님과 맥시멈 크루 채널에서도 동시에 알리익스프레스 공구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면 영상을 보시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모두모두 즐기면서 재밌는 세차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겟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